볼 거예요. 부동산은 저, 그 간단하게 두 가지거든요. 주택, 토지. 근데 이제 제가 좀 겪어본 분들은 진짜 중신하고 건물을 사세요. 은행이자보다 높아요. 근데 우리 상표 아파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뭐 이용 가치로 저는 보긴 하는데 이 수직 상승하는 그리고 이 저점 요 변곡점 있죠?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. 요것만 잘 찾아 들어가면 돼요. 한 가지 변수
그때 지상권 보이시죠? 저기 중소기업회에서 지상권 설정 공개일로부터 몇 년이에요? 네, 30년 동안 저기 개발 못합니다. 개발 못해요. 근데 저거를 공시지가 7만원짜리 230에 이건 솔직히 눈탱이 맞은 거죠. 더 웃긴 거, 아무리 저기 개발이 된다고 해도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상권 갖고 있으면 저기 개발 못 들어가요. 네, 토지주와 지상권을 가진 거 알고 계시죠? 이런 게 대표적인 기획 부동산이에요. 근데 강남 테헤란로에 굉장히 많아요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